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H570 터프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인텍앤 컴퍼니에서 대여를 해주셨고요. 문제가 있어. DB가 없잖아, 지금. DB는 영어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Durable, Stable, Reliable. 네. 풀사이즈 M2 방열판이 들어있네요. 아이오는 이제 일체형이고. 드라이버 모스가 8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B560하고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네요. 방열판 크기가 좀더 큰가 본데, 그럼? 잠깐만요.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여기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네요. 블럭 사이즈는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얘가. 옆으로 여기 조금 더. 아, 여기도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이렇게 깎인 부분이 드러나네. 저런 거는 똑같이 8페이지라서 그 방열판의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품 한번 보고 가도록 합니다. 얘도 분해 한번 해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고. 이쪽 상단 블럭만 뜯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서멀 패드는 기존의 비보드와도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색깔이 동일하거든요, 일단. 모스는 어떤 거 들어가는지 사진 찍어서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것만 가지고 조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드라이버 모스인 건 확실한데, 왜냐면 모스가 한 개니까. 여기에 그 보시면은, 여기 요거 적용됐네요. 여기 요거. 그 볼트가 필요 없는 락이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나사 없이 이걸로 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따로 특별히 봐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RGB 헤더가 5V와 12V가 두 개씩 있다는 거. 그리고 방열판이 큰게 하나 있고, M2 방열판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일체형. 뭐그 정도가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이 보드는 뭐. 그러면 요거를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수스의 그 새로운 문화사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락이 돼요. 가격이 있는 보드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드를 보도록 합시다. 네, 보드는 세팅이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럼 리얼벤치 한번 돌려봅시다. 좀만 돌려보고 열화상 카메라 쪼아봅시다. 실내 온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25도 좀 넘었네요.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B560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어. 그럼 이거 말고 B560하고 얼마나 다른지 봐야 되니까, 프라임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제로 발열을 올리는 겁니다. 일단 CPU 온도가 100도 찍어서 클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쪼아보니까 B560M 터프 플러스보다는 좀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방열 면적 크기가 올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도 시간 지나면 100도 찍을 것 같다는데, 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H570 터프 프로입니다. 네, 와이파이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현재 가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드라이버 모스가 이쪽 게 뭐 더 좋다거나 이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B560 터프에 비해서 얘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방열판의 블럭 크기 정도인 것 같은데, 그 크기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원부 온도가 이제 도달하는 시간은 얘가 조금 더 긴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원부 퀄리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H570 라인업은 같은 회사 제품 내에서 경쟁을 해야지, 다른 회사하고 경쟁하면 가격적 메리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B560 보드와 비교해서 그러면 이 제품은 과연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저는 없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메리트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드라이버 모스, 아까 제가 이거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게 들어간 거를 안 나와. 거의 진짜 데이터가 거의 안 나오고 찾기가 좀 힘들고, 정확하게 뭐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많이 유명했던 회사들의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드라이버 모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900까지 실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방금같이 프라임에다가 램오버해서 그 비현실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거는 그 어떤 게 더 그래도 위급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제품이 일단 비보드 터프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서 그 가격적인 부분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제품은 가격이 안 나온 상태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의미 자체가 좀 퇴색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아수스 H570 터프 프로 였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